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존에 기소된 사건과 함께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로 2, 3일 정도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안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전국에서 지진 감지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확인된 가운데 한수원은 전국 원전 가동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인기그룹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이 멤버들 가운데 처음으로 전역했습니다. 진의 전역과 더불어 BTS 멤버들의 새로운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중국에 반환된 판다 푸바오가 두 달여 만에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푸바오는 왕성한 식욕을 과시하며 대체로 건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